17세기 위대한 요리장 라 바렌과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라 바렌은 이 영국이나 프랑스에 라 바렌 요리학교가 있을 정도로 이 교수님이 요리학교를 고를 때 라 바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꾸르드블로 갈 것이냐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학교가 없었더라고요. 예, 이게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 바렌은 그 당시에 유명했던 17세기 위대한 요리장이자 요리책 저술가로 당시 국왕의 신임을 얻어서 요리사로서 최초의 고위 관직에 올라오는 이름입니다. 태양왕이라고 불리우는 루이 14세. 네, 루이 14세가 태양왕입니다. 프랑스 전체 역사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권력과 권한을 가졌던 루이 14세 태양왕이 연루가 되고요. 다음 책에 보면 그 당시에 만들었던 흰색 소스의 대명사 베샤멜, 네, 베샤멜 소스가 나오게 됩니다. 옛날에는 뭐 어머니 성, 아버지 성 계속 이게 그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길었고요. 그래서 1618년 프랑스의 디종, 남부지방의 우리나라 부산 정도에 위치하는 지역인데요. 디종이 태어났고 1678년에 사망했던 것 외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라 바렌은 17세기의 위대한 요리장이자 요리책 저술가로서 당시 국왕의 신임을 얻어서 고위 관직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라 바렌은 1651년 처음으로 알파벳 순으로 배열된 명절을 남기는데요. 그게 책 이름이 프랑스 요리사 Le Cuisinier Français를 지었는데요.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 이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요리책입니다. 여기 스캡처된 본이고요. 1653년에는 프랑스 제과사 Le Pâtissier Français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동시에 많은 시민들에게 너무 이게 낭비가 많다라는 인식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뭐 왕이 했던 요리를, 왕이 먹었던 요리를 일반 시민에게 대중화되어서 책으로 편찬해서 레시피가 나가다고 봤을 때 과연 얼마나 놀랍겠죠. 최고 좋은 부분만 뽑아서 만드는 왕의 요리가 일반 시민에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인쇄술이 발달을 했죠. 17세기에 요리책이 널리 읽히게 되는데, 여기는 바렌의 명저가 오른쪽에 지금 남아있는, 이게 지금 구글 그 경매에 나와있는 캡처를 한 곳인데, 아직까지도 뭐 몇백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은 이전 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당시에는 아주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었다.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바렌의 요리책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책의 제목이 간결했고 책의 이름에 이 프랑스라는 국가의식이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 바렌은 이 제목을 벗어서 1664년에는 완벽한 프랑스 잼 요리사 Le Parfait Confiture Français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책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것이 이제 구글 경매에 나와있는 캡처본입니다. 를 연이어 출간했는데 세계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라 바렌이 저술한 요리책들의 장점은 시대의 변화상을 정확히 반영하여서 이를 요리에 옮겨 담았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고, 지금까지도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빵을 나르는 나무판에 주석을 함유한 불투명한 유황을 발라서 장식에 그려놓는 도기, 이 파이앙스라고 하는데요. 요 그림 모양 요거 아시죠? 지금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파이앙스 문양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라바렌이 개발한 이 파이앙스 문양입니다. 접시로 바뀌고 식탁에서는 처음으로 포크를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일반인에게는 세련된 파이앙스 접시와 포크, 나이프는 매우 생소한 도구였는데, 이 라 바렌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이 파이앙스 포크와 나이프가 이 접하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프랑스의 미식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라 바렌은 이 시대의 흐름을 잘 간파해서 이를 요리에 잘 적용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바렌은 이 기존에 알려진 요리법들을 단지 한 곳에 모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진귀한 재료들을 찾아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냈고, 섬세한 맛을 낼 수 있도록 오랫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요리 실험을 반복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그가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낸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로 평가되었고, 지금까지 라 바렌이 각광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동시대에 살았던 태양왕이라고 불리우는 프랑스의 국왕 루이 14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루이 14세는 다른 말로 우리가 태양왕 르 호아솔레이라고 하는데요.
루이 14세는 프랑스 최고의 전성기에 나라를 다스렸고 고전 시대의 절대 왕정을 상징하는 존재로 남아있는 프랑스의 국왕입니다. 국제적으로도 1667년에서 7년까지 벌어진 일련의 전쟁에서 합스부르크를 희생시켜서 프랑스의 독점 경제를 늘렸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광개토 대왕처럼 땅을 상당히 많이 늘렸고 자신의 손자를 스페인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프랑스의 적대적인 유럽 동맹과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일으켰던 프랑스에서는 유명한 광개토 왕 같은 인물입니다. 루이 14세의 성장기를 보면은요, 13세와 어머니 안도르시우 사이에서 진입계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1643년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자 5살밖에 되지 안 되는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말년에 전쟁과 낭트칭령, 흉작과 기근 등으로 국가 재정이 최악에 치달았고 아들과 손자들의 요절과 더불어 죽었다는 얘기죠. 왕위를 증손자인 루이 15세에게 물려주고 77세의 일기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영토를 확장했던 지금의 영토를 만들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궁정의 복식 문화가 일반 사람들의 삶 속에서 흘러 들어가듯이 바렌의 요리책 역시 궁정의 요리를 대중화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바렌은 고급 요리사를 고용할 수 있었던 일반 대중들에게도 그의 진귀한 요리를 맛볼 수 있게 하여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었고요. 또한 요리에서 재료의 자체의 맛을 살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요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깊은 관심을 가졌던 요리장입니다. 여러분 뭐 조리과 아니기 때문에 이 직생이란 말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요. 비프 윌링턴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스테이크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들어간 이 그 샴피뇽으로 만든 버섯으로 만든 이 직생을 우리가 이 당시에 바렌이 만든 색인데 바렌이 딥셀 후작의 주방을 맡고 있는 동안 버섯과 양파 그리고 양념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스터핑 안에 채우는 거죠. 일반적으로 직생의 기본의 토마토나 갈색 소스 형태로 수분을 첨가한 다음 버섯이나 토마토 등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직셀류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뭐 조리과 출신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야 하는 요리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바렌은 수없이 많은 요리법을 개발하게 됐는데 그중 또 빼놓을 수 없는 흰색 소스의 대명사 이 베샤벨 소스와 이 루인데요. 이게 니에용이라는 전문용어가 나오는데 이 스테이크의 소스에 농도를 맞출 때 사용하는 걸쭉하게 만드는 그걸 이게 루라고 하는 루. 이 루 버터와 밀가루 동량을 볶아서 이 소스의 농도를 내는 이 루를 개발해 낸 사람입니다. 이처럼 이 바레는 엄청나게 요리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요. 또한 이 바레는 태양왕 루이 14세의 급사장이었던 루이 드 베샤멜 그러니까 본인의 고용인이죠. 그 고용인을 위해서 베샤멜 소스를 창안해 내기도 했는데 흰색 소스의 대명사 이 크루즈 맛죽이라고 하는 크노르 맛죽이라고 하는 흰색 하얀색 소스 스프 이거를 개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샤멜 소스는 지금 오늘날까지도 화이트 소스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라 바레는 서양 요리의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이 위대한 요리장 이미 분명합니다. 여기서 라 바렌이 개발을 했다는 이 흰색 보체 소스의 대명사 베샤멜 소스에 대해서 좀만 더 알아볼게요. 베샤멜 소스는 화이트 소스의 대명사로 루이 14세의 급사장이었던 아까 얘기했듯이 루이 드 베샤멜을 위해서 요리장 바렌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루이 드 베샤멜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소스가 존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형태의 소스로 만든 것이 라 바렌으로 그의 상관인 루이 드 베샤멜 부작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베샤멜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하는 썰입니다. 오늘날 일반 요리장들은 화이트루의 우유를 첨가하여 농도를 짙게 하고 약간의 양념을 첨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베샤멜 소스는 모체 소스이기 때문에 너무 진하거나 많은 향을 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상식이고 모체 소스라는 맛은 변형시켜서 계속 응용해서 사용하는 소스입니다. 우리가 라바렌과 태양왕에 대해서 해봤고요. 오바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10분 쉬었다가 10분 후에 박태일과 중국 급식 문화에 대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쉬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리사랑연구소 김가호TV 김가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